저는 제가 처음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인프런에서 지식 공유자로 활동하게 될 거라고는 진짜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강의들은 그냥 제가 일일 커밋 하듯이 매일 조금씩 내가 오늘 하루에 그냥 10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무언가 프로그래밍 하는 영상을 그냥 작게라도 하나를 꼭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으면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 하나씩 추가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많고 나에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주어진다면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은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라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무언가라도 조금씩 했기 때문에 나는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